계속 배고파. 계속 배고파. 끊임없이 배고파. 더 허기져. 이 근본 문제 이거 한번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불법 배우는 사람들은 그거 잘 살피고 또 세상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은 또 그대로 누리고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야. 마음도 해탈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아주 만족하고 조그만 소득해도 만족한 거야. 전기 쓰는 것만 가지고도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게 이렇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걸 쓸 수 있나. 이 캄캄한 어둠에 환하게 박지. 군불 때는데 손 한번 까딱 하면 불이 착 붙어서 방 뜨끈뜨끈하게 하지. 끌려면 또 손 한번 까딱 하면 또 딱 꺼지지. 난 오늘 아침에도 그 보일러 끄고 오면서 탁 내리니까 타던 보일러가 탁 내리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나무 뗄 때 그 불 끌려면 나무 아깝다고 이제 물이 좀 끓으면 도로 그것을 나무를 꺼내가지고 불을 끈다. 또 물로 끄면은 그게 다음에 불 붙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대로 끌려면은 식은 재에다 갖다 묶거나 흙에 묶거나 그래야 그걸 이제 바로 갖다 떼면 또 불이 잘 붙어요. 생고생을 해가면서 그래도 크게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양면을 다 수용하고 다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 불법 공부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로 사는 길이 있어. 그래서 불법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숙이 등리이기라 하늘 가득히 우리는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그렇게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각자 배운 많지. 중생숙이 등리이기라 자기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참 근사한 노래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잘 배운 사람은 뭐 불 하나 딱 켜고도 야 신기하다 하고 흡족해하고 아주 기분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다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거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 쫓아가다 보면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계속 기름 가지고 불 끄기야. 기름 가지고 불 끄기야. 그거 쫓아가다 보면. 그렇다고 뭐 두 손 묶고 살자는 게 아니라 그 양면을 같이 수용하고 같이 알면은 훨씬 잘 산다 이거지 우리가. 불자들이 훨씬 같은 재산 가지고도 훨씬 더 잘 사는 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모 중생이 머물기 때문에 여모 물든 대로 겁이 전변한다 이 말이야. 그 부산 같은 데서는 부산 이야기하다 그럼 원전 이야기까지 나가지고 부산은 참 좋은 지역이라 한국이 특히 좋은 나라고 그 중에서도 한국 중에서도 부산이 좋은 나라고 또 수광대복 중생이 광대한 복을 닦는 중생들이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광대한 복을 닦는 중생들이라 금세기 최고의 축제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머무는 까닭에 세계가 성 염정급으로 전변한다. 염급에서 정급으로 물들다가 다시 이제 정급으로 전변한다 이 말이죠. 한 생각 조금씩 깨우쳐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 이거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거든. 자꾸 그렇게 일리 있는 소리 듣다 보면은 어느새 저만치 보살의 가운데 토막이 되어 있는 거야. 신의 중생이 주고로 믿고 이해하는 불법을 믿고 이해하는 보살이 머무는 까닭에 세계해가 요 성 요거는 정념입니다. 바꿔댔어요. 위에는 염정이고 요거는 이제 정념. 그건 이제 또 이제 무슨 뜻에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청정하건 하고 물든 급으로서 전변한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요거는 여러 가지 본을 그 참고해 봤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무량 중생이 발 보리심고로 할례 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는 까닭에 세계해가
순청정급전병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심을 제대로 하면은 뭐 염급이다 정급이다 따질 것 없이 이거는 이제 앞에 믿고 이해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보리심을 바랬거든. 불심을 냈다고요. 보리심은 불심입니다. 불심. 불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혜와 자비와 배려와 온갖 양보와 진선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게 보리심이고 불심입니다. 그러면 아주 순전히 청정한 급으로 전변해.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디 앉아 있든지 그 생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곳. 내가 가끔 이제 예를 들죠. 공녀가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오랑캐들 나라인데 왜 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거기는 군자 거지라 군자들이 사는 곳이라 결코 누추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논에 그 나오잖아요. 누추한 곳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아니면 그 집안이 그 지역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진다. 그 전에 여기에 저 청남 오재봉 선생이라고 서예가 우리 부산에서 제일 서예가 잘하던 분인데 그분도 스님 출신이다. 그런데 그분 제자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 제자가 추전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오재봉 선생이 안 계시니까 부산이 텅 빈 것 같대. 텅 빈 것 같다고. 그 맞는 말이야. 그 사람 감정에는 그 훌륭한 스승을 늘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면은 부산이 꽉 차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스승이 안 계시니까 부산이 텅 빈 것 같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뭐 텅 비었어요. 사람은 더 불어났는데. 근데 그 말,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 사람 감정에는 부산이 텅 빈 것 같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니 텅 빈 거지.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대로 불심을 낸 사람에게는 세계해가 순전히 청정하게 돌아간다. 급이 전변한다. 돌아간다. 흘러간다. 세월이 흘러간다. 이 말이요. 청정하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이 각각 유제 세계고로 모든 세계에 각각 논의는 까닭에 세계해가 무변장엄급으로 전변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 보살로 꽉 채워야 돼. 지금 저 유튜브에서 그런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살이 꽉 찼으면 좋겠다. 즉 보살이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보살이 꽉 차야 돼. 그러면 세계가 정말 무변장엄이 되는 거예요. 가없는 장엄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과 같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그런 보살이 우리나라에 꽉 찼다. 5천만 인구에 예를 들어서 한 4천만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아마 성문연각 정도는 될 거야. 얼마나 근사한 장엄입니까? 뭘로 그렇게 장엄할 거야? 금은 보화로 장엄한다 한들 그렇게 장엄될 수가 없는 거죠. 참 경전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방일체 세계에 모든 보살이 운집고로 모든 보살들이 운집, 구름이 모여오듯이 그렇게 모였다. 그래서 운집이라고 하죠. 또 사람 모을 때를 운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계해가 무량 대장엄급으로 전변한다. 모든 보살이 모여오니까 한량없는 크게 장엄, 저 앞에서는 그냥 장엄이, 무변장엄이고, 여기는 무량 대장엄으로,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재불세존이 이 열반고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세계의 장엄이 멸하는 급으로 전변한다. 장엄이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이 가셨으니까 그 추전 선생이 오재봉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산이 텅 빈 것 같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장엄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던 부처님이 없으니까 그 세계는 가치가 반값, 10분의 1값으로 뚝 떨어져 버려. 그 세계가.
그 국가가 그렇고 그 도시가 그렇고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장엄이 멸하는 거으로 전변한다. 아, 참 이런 한마디 속에요 이치가 참 깊은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겪죠. 뭐 집안에 아주 참 아주 모범으로 살던 그런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안, 네, 그 가문에 뭐 그야말로 참 기둥이 없어진 것 같죠. 그래서 뭐 큰스님이 열반하시면 어레이 기둥이 무너졌다, 뭐 대들보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재불이 출현 어색으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출현했다. 일체 세계가 광박 엄정급으로 전변한다. 아주 넓고 넓게 광박 넓고 넓게 청정하게 장엄한 급으로 전변한다. 그렇죠. 성인이 많이 출현했다 해봐요. 그 세계가 다르죠. 옛날에 그 우리가 4대 성인 할 때 뭐 정말 옛날에 계셨는데 그 후로는 성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안 나오셨어. 우리나라에 뭐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분이 성인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옛날 4대 성인에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원효 의상 같은 분들만 많이 계셔도 그야말로 광박 음정급으로 전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의 심통 변화, 열의께서 심통으로 변화하는 까닭으로 세계해가 보청정급으로 전변한다. 널리 청정한 세월, 청정한 세상으로 전변한다. 이와 같은 등이 세계해 미진수가 있나니라. 그런 변화의 어떤 그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내 사는 환경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감동이 변하는 것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끝도 없죠. 신문에 아주 좋지 아니한 그런 기사들 한번 딱 나면은 그만 인상이 착 찌푸려지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한 거 왜 이렇게 험한 거 하고 그 순간 그냥 그날부터 이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라. 왜 이리 세상이 험한 거 하고. 또 참. 근래 있었던 일, 그거 입에 재차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약으로 야곱 약을 먹여가면서 어째 그런 일이 있는지 내 참. 그러면 그만 세상이 그냥 싹 회색칠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런 사건 한 번씩 나면은 세상이 10분의 1 값으로 세상 값이 뚝 떨어져 버려.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분의 1 값으로 그냥 세상 싸구려가 되어버렸어. 그런 일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인의 가르침 부처님과 같은 이런 훌륭한 최고의 가르침의 책 환경,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 이게 환경이라고 하거든. 이게 서양학자들이 공부하고 한 소리라.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 환경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작품은 없다. 그 사람들은 작품으로 보거든.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만은 학자들은 작품으로 보는 거라.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남긴 작품을 다 검토해보니 세상에 환경 같은 게 없더라.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그냥 학자들이 하는 소리요.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약간은 좀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으니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그저 믿고 좋아하지만은 참 표현 근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죠. 또. 중송이라 거듭 개송을 서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을 이때 보현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거듭 이 뜻을 펴려고 승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서려 말씀하사되 일체 제국토가 모든 국토가
개 수업력 수업력 생이니 전부 음력에를 따라서 생긴 것이다. 아, 지금 이 법당에요. 지금 화엄경 공부하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거의 99% 음력이 같습니다. 이 순간 업은. 이 순간 업은 그래요. 이 순간의 우리들의 업은 99% 같다고 봐야 돼. 왜냐? 한 장소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최소한도 한 시간 반 동안은 똑같은 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 자가용을 가지고 돌아가도 다 자가용마다 또 다르고 자기가 운전하는 업이 있고 은척하는 업이 있고 버스 타는 업이 있고 지하철 타는 업이 있고 전부 음력생, 음력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일체 제국토가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집안, 자기가 사는 아파트, 동네 이걸 누굴 탓해야 된다? 유치원에게 묻지 차라리. 다 자기 음력으로 그 장소에서 그런 인연을 만나서 사는 겁니다. 자기 음력으로 그렇게 만나놓고는 뭘 원수 같다 어쨌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최소한도 우리 불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해. 아, 내 인연이지. 내 인연이지. 그래서 저기 저 뭐야. 그 책 안 가져간 사람도 저 가져갔어요. 108자재요. 내가 저걸 딱 그 얻어가지고 아 이걸 내가 그 많이 찍어서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발심 딱 한 것이 암내 탁 펼쳐서 절에 가서 저 책 얻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딱 내가 펼쳐서 보니까 글자가 큼직해서 잘 보이더라고. 이건 저거는 거기에 뭐라고 성공의 삼박자 이런 말이 있어. 성공의 삼박자 그 27번인가 성공의 삼박자 뭐냐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성공한 것이 뭘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느냐 인연을 수용하라. 자기 인연을 수용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 인연을 파악하라. 일단 따르고 봐. 일단 따르고 봐. 거역하지 말라 이거야. 원수를 만났든지 은인을 만났든지 간에 대개 원수 아니면 은인이야.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은인이 한 8, 90% 되고 나머지 한 10%도 10%는 원수로 만난다고 했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잖아 사실은. 그러나 저는 원수를 만났든 은인을 만났든 무조건 수용해야 돼. 자기 자식이든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이웃이든 간에 무조건 수용 일단 하고 봐야 돼. 왜냐? 내 인연인데 수용 안 하고 어떻게 해? 왜 거부를 해? 거부하면 나만 괴로운 거야. 그래 인연을 수용하라.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인생을 그 인연을 파악하라. 그래서 파악을 내가 왜 이런 인연을 만났지? 한번 곰곰이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사유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뭔가 또 길이 나와. 길이 나와. 그 다음에 인연을 창조하라. 그래서 그리고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저 사람 잘 구슬려가지고 좋은 마음 쓰도록 해야지. 칭찬해줘야지. 공부 안 하는 자식도 어떻게 하더라도 칭찬해가지고 칭찬하면은 뭐 코끼리도 춤을 춘다니까 아무래도 코끼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저 자식이. 그래가지고 계속 칭찬하는 거 귀에 못이 박혀도 있으면 창조해보는 거야. 내가 그 인연을 한번 창조해보는 거야. 이런 이치 알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치고 옳지. 내가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또 안 해놔가지고 알지 모르겠네. 이건 내가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 속에. 언젠가 내가 저 해설서를 쓸 거야. 내가 해설서를.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많은 불자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벌써 4만 권을 찍었습니다. 4만 권. 불티나 불티나. 작년 9월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4만 권을 찍어서 매번 5천 권씩 찍는데 4만 권을 찍었는데 8판까지 찍었으니까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그 안 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한 두세 권씩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한 권씩 나눠주고, 뭐 100권씩, 200권씩 막 가져갑니다. 그래 가져가셔도 돼요. 저 밑에도 꽉 찼으니까. 그 이제 화엄경 같은 이런 큰 경에도 수엄력생이라 그러죠. 계수엄력생이라 엄력을 따라서, 모두가 엄력을 따라서 생긴 것이다. 내 사는 환경한 그 말이야. 사람이 됐든 지역이 됐든 집이 됐든 뭐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내 엄력으로 거기에 그렇게 인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 맺었어요. 이 환경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은 없어요. 그 얼마나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여기에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주 하루에 한 10시간쯤 할애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일주일에 그저 올 때 1시간 반만 딱 할애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 맺기에 달렸어. 인연은 그렇게 잘 각자 몫이라 그거는 전부 각자 몫이야. 각자 몫이니까 여등 응 관찰 그대들은 응당히 잘 관찰하라. 전변상 여시 변해가는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변해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잘 관찰하란 말이야. 잘 관찰해서 내가 인연을 맺어가면 내 운명이 변하는 거야. 내 인생이 변해가. 분명히 변해간다고요. 전변상 여시라. 전변이 뭡니까? 변해간다. 내 운명이 변하고. 뭐 우리 불교 책 중에 운명을 바꾸는 뭐 가르침도 있고 그렇죠. 보면. 아 변한 사람들 들어봤어요. 변한 사람들 들어봤어. 아주 법화경 독송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귀부인으로 돌아온 분을 내가 봤어. 지난 시간 법화경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아주 팔자 확 고쳐요. 팔자 확 고친다. 전변상 여지다. 팔자 확 고치는 것이 이와 같다. 잘 살펴보아란 말이야. 오염제 중생이여 물들고 물든 모든 중생들이여 업폭 전 가포라. 업과 미혹과 뒤엉킴 이거 전부 번뇌입니다. 번뇌가 가히 두렵구나. 두렵고 두렵구나. 두려운 사람 많습니다. 피심 영 차례로 일체 성영으로다. 그 사람 마음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람 세상입니다. 그 사람 세상이요. 그 사람이 사는 환경과 세상으로 하여금 일체가 다 염호하게 이룬다. 염호를 만든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세상에 참 그 남의 나라 대사를 그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첫째 자기 자신 마음부터 불안할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은 평생 편안한 마음, 화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거 한 번 맛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 세계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마음 못 봤을 거. 아주 사랑스럽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그 마음의 세계, 그런 삶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맛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참 불행하죠. 불쌍하고. 일체 성염호라. 일체가 염호를 이룬다. 딱 맞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사 그대로예요. 이거 절대 고전이 아닙니다. 아주 이거는 아주 최신 경구예요. 야규 청정심하야 만약 어떤 이가 청정한 마음이 있어서 수제 복득행이면 여러 가지 복득행을 닦아 복이 되고 덕이 될 만한 이거 돈 들여서 닦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고 본래 있는 사양하는 마음 갖추고 좋은 자리에 딴 사람에게 양보하고 책 받는 것도 먼저 받게 옆에 사람이 먼저 받게 해주고 이게 전부 큰 보시거든. 그게 복덕행이요. 아예 복덕행이라고 불명 지은 사람 덜 있지. 복덕행이라고. 아예 복덕행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 복덕행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우리 복질나면 참 복질거리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복덕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 몰라. 눈을 뜨면 돈 10원 안 쓰고도 돈 안 쓰고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포장경에 무죄칠시라 돈 안 드는 일곱 가지 보시. 화내요. 제일 중요한 게 아주 평화로운 얼굴빛을 늘 가지라. 설사 속은 썩더라도 그 얼굴은 평화롭게 가지라. 그리고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돈 몇백만 원 내고 보시한 것보다 훨씬 복이 큽니다. 복이 많이 돼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니까, 세상을 향기롭게 하니까. 뭐 향기롭게 하게 하는 운동에 뭐 그런 것 좀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의 제보살이 믿고 이해하는 모든 보살들이 어피 중생하여 그 급 중에 태어났을 새 수기심 소유하여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따라서 자비엄 청정자로다 자비엄되기도 하고 청정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야. 그 사람 마음을 따라서 저 앞에 이제 원문에도 있었는데 자비엄이 청정하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량지 중생이 할례 없는 모든 중생들이 실발 보리심일세 모두 보리심을 바랬을 때 불심 내가 아까 원문에서 말했죠. 불심을 냈다. 불심같이 좋은 말 없어요. 그게 보리심입니다. 피령 피심령 차례로 그 마음이 세계로 하여금 주급황청정이다. 보리심 불심을 바라면은 그 사는 사람의 삶이 항상 청정하다. 상항 청정 주급 머무는 세월이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해석하면 딱 좋아요. 주급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우리 화엄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화엄경 공부하는 동안은 머무는 시간이 항청정이야. 그게 발심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화엄경 공부하는 동안은 보리심을 바랬잖아요.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 그 시간은 머무는 시간이 항상 청정하다. 무량억 보살이 할례 없는 억만 보살이 왕의 시방에 시방에 가는데 시방에 두루 돌아다니며 장엄 무유수나 장엄하니 함이 다름이 없지 않으나 있지 않으나 급중 차별 견유다. 급 가운데는 차별함을 본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있음이 없어. 다르지 않아. 장엄 그 자체는 한결같아.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겁 가운데서는 차별하게 본다. 일일미진내 낱낱 작은 먼지 속에 불찰여 미진어든 세계가 또한 작은 먼지수와 같이 있거든. 내가 늘 난초 그 배양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우리 인체도 60조 세포가 있고 또 낱낱 세포 안에 또 60조 세포가 있다. 그런 말 하죠. 낱낱 작은 먼지 속에 세계가 불찰은 세계, 세계가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다. 보살공 운집이라 그 속에 또 보살이 함께 운집해. 국토계 청정이다. 그래서 그 국토가 모두 청정하다. 난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난초를 가지고 배양하느냐 그걸 이제 난초 잎을 갈아가지고 배양을 하는데 어떤 난초를 가지고 배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난초가 나오는 거예요. 한란을 가지고 배양하면 한란이 나와. 성란을 가지고 배양하면 성란이 나와. 서양란 가지고 배양하면 서양란이 나와.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살이 공운집하야 국토개청정이라. 근데 반대로 세존 입 열반에 세존의 열반에 들었다. 그럼 피토 장엄 멸이야. 그 국토는 장엄이 사라져 버려. 그 훌륭한 서예가 한 분이 열반하시면은 한 도시가 텅 빈 것 같이 서예가 있게는 도시가 텅 빈 것 같이 느껴진다. 피토 장엄 멸이라 중생 무법기요 중생에는 법의 그릇이 없으며. 세계성 자병이로다. 세계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 중생이라도 좀 법의 그릇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계도 잡되고 염호가 됐더라. 야교 불흥세 만약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면 일체실 진호야. 일체가 다 아주 보배와 같고 아주 아름답고 좋다. 진호. 일체실 진호다. 수기심 청량하여 그 마음이 청량함